지난 5월 17일 새벽 종로구 무학동 옥바라지 골목 안. 구본장 여관을 둘러싸고 철거 반대 주민과 용역업체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여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 소화기가 동원되는 등 과격한 강제 철거는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급히 현장을 찾아 철거 중단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옥바라지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난 17일 철거가 중단된 뒤 이렇게 건설업체 측에서 세운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걸어와 보면 이곳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보존대책위원회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이러한 대립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이번 옥바라지 골목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옥바라지 골목은 종로 무학동 45에서 46번지 일대로 서대문형무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투옥됐을 때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한 곳이란 의미에서 옥바라지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때 인혁당 사건의 가족들도 동양여관이라고 그 안에서 묵었고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영천여관에 묵었었는데요. 그 여관도 지금 헐린 상태고요. 전체 114개 가구가 살고 있던 이 일대 골목은 지난 2000년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재개발이 추진됐습니다. 2013년에 최종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허가가 내려졌고 지난해 7월에는 주민 소유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는 관리 처분 인가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일부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 떠났고 84명은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본장 여관 주인과 주택 소유주 2명만이 골목에 남아 옥바라지 골목 보존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서울시와 면담이 있었던 지난 5월 3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건물들을 아파트 옆으로 옮겨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달라는 최종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롯데캐슬도 있고 구본장 여관도 있고 채은하 가옥도 있고 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저희도 골목 하나쯤 남겨놓은 개발 현장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옥바라지 골목은 살아있다. 실제 골목 옆길에는 이 일대 골목길 관광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있고 그 안에 여관길이라고 적힌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 현무소가 우리의 저항의 기억을 산지하는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옥바라지 골목은 그와 동시에 기억돼야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주민들도 살고 있고 그런 속에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철거가 계속되지 않도록 현장을 감시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골목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또 검토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신 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준 종로구청은 이미 이 지역에 대해 수차례 검토를 했고 그 결과 내려진 결정이라며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관리처분계 인가를 내준 주체인데 그 현실적으로 거기에 중단하고 그 뭐 원상복구, 뭐 옥바라지 골목 보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종로구 입장은 그래요. 종로구의 전체적인 입장은. 역사적 의미 외에도 논란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 중 하나가 강제 철거인데 이 강제 철거가 합법일 수 있었던 근거가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은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공공이 아닌 사기업에도 강제 수용권을 주는 겁니다.
이번 옥바라지 골목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제 철거로 인한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개발 위주의 그런 마인드라든가 관행이 좀 있어 왔고, 그리고 알박이들의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정말 영세하고 저소득층이고 삶의 터전이 거기에 관계됐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따로 마련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지난 2013년부터 강제 퇴거 없는 서울시 지침을 만들고 재건축 조합과 가옥주, 공무원 등 5명 이상이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주 완료까지 최소 5차례 이상 대화해야 한다고 정했지만 이번 옥바라지 골목의 경우 3차례의 협의만이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그 사전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시 정책상 이제 주거권이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근데 그게 뭐 제도적으로 그게 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현행 법률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지만은 시장님 철학은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조합 측은 공사가 중단된 데다 계속 지연될수록 경제적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원분들도 지금요, 그러니까 2년을 계산하고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사를 하시면 전세를 얻죠.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년은 이내에 여기 짓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지금 9개월간이 지금 늘려졌어요. 현재. 근데 지금 또 멈췄어요. 그러면 또 얼마만큼 또 후에 또 이게 시작이 될지, 사업이 시작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6월 1일에는 구본장 여관에 이어 마지막 주택인 최연아 씨 가옥에 대해 자진해서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명도 소송에서 조합 측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와 조합 측은 또 한 번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건물 두 곳만을 남겨둔 채 중단된 옥바라지 골목.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BS 김지희입니다.